우와, 만두다, 만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10월달 편의점 신메뉴 리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왠지 모르게 두통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텐션이 낮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메인 먼저 먹고 디저트 먹는 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맞네요. 자, 뭐부터 먹어볼까? 자, 맨 처음 먹을 것은 짱구는 카레대왕. 이거 어떻게 안 사? 이렇게 패키지가 예쁜데? 우와, 뚜껑 있는 거 처음 봐. 우와. 일단 뭔지 모를 거랑 스티커. 뭐지? 신돌식 할아버지죠? 따끈한 밥 그리고 카레. 되게 단순하네요. 돌린 밥을 부어요. 카레에 건더기는 없어 보이죠? 저는 3분 카레 감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일단 향은 조금 향신료 향이 강한 냄새가 나거든요? 좀 인도식인가 봐요. 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단데? 너무 달아요, 여러분. 근데 이 초록 색깔이 마늘 후레이크거든요? 그래서 마늘 향이 되게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매운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인도식스러운 그 향신료 강한 카레인데 묽고 거기에 되게 달아요. 첫입은 되게 달다 느꼈는데 계속 먹으니까 단맛이 좀 이제 익숙해져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단맛이 혀에서 완전 느껴지거든요? 이거 먹으면서 이거 먹어야 돼. 김치 송송 칼국수. 제가 김치를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치 보자마자 바로 지웠어요. 건더기 수프, 김치 블럭, 김치 분말, 우동이 들어있네요. 칼국수라길래 난 넓은 면일 줄 알았는데 우동이 들어있네, 이 생면이. 뭔가 이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다니까 얘를 같이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 김치맛! 오, 김치가 되게 매콤한데? 이렇게 돼 있고요. 물을 부어볼게요. 전자레인지에 2분. 김치가 많이 보이고 뭔가 칼국수보다는 김치우동 느낌인디? 건더기 수프까지 뿌리니까 더 김치우동 같거든요, 여러분? 일단 면은 진짜 좀 우동스럽긴 한데 생각보다 간이 딱 적당하고 을왕리 해변 가가지고 먹는 해물칼국수. 해물칼국수에 김치 쫑쫑 썰어 넣은 그런 김치 해물칼국수스럽거든요. 살짝 시원한 맛도 느껴지고 조금 더 걸쭉한 느낌이었으면 뭔가 그런 더 칼국수스럽긴 했을 것 같은데 김치 해물 우동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 내가 생각한 칼국수스럽진 않지만 맛은 진짜 좋아요. 맛있어. 카레와 김치 칼국수의 조합.
어머 너무 달아. 어머. 어 국물이 맛있어. 이거 아까 돌려왔고요. 저는 편스토랑 삼각김밥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있다고 하던데 마늘계란 프라이 짜장밥이랑 좀 매콤한 또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없어. 거의 이것만 사왔어요. 허. 짜장밥에 계란 프라이 반 개. 아직 뭐가 안 나와서. 단무지. 단무지 들어야죠, 단무지. 맛있어. 저는 짜장밥을 김이랑 먹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박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짜장밥을 정말 오랜만에 먹어요. 짜장라면도 잘 안 끓여 먹어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뭔가 이 짜장 소스에 비벼진 밥을 먹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편스토랑 신메뉴 나올 때마다 나 진짜 기대돼.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 항상 편스토랑 메뉴가 매번 바뀌어있단 말이에요? 너무 다 다른 생각하지 못한 제품들이 나오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 이런 신메뉴들 볼 때마다. 근데 마늘향이 듬뿍 나는 이라는 게 써있는데 마늘향은 느껴지지 않네요 저는. 여러분 이 짜장밥 삼각김밥은 무조건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차갑게 먹으면 맛없을 것 같아요. 삼각김밥 제 동생 시원이도 그렇고 제 주위에 차갑게 먹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나는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먹어야 되고 찬 음식은 차갑게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혹시 삼각김밥 차갑게 드시나요? 짜잔. 치즈 포테이토 피자. 아니 이거 너무 신박하잖아.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 근데 이런 거 처음 봐요. 막 냉동으로 돼 있는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런 간편 피자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아예 나온 거는 너무 반갑고 막 신기하고 막. 근데 편의점에서 피자 리뷰를 한 적이 많이 아니 거의 없어 없는 것 같아. 너무 신기. 미쳤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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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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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웬일이야. 어머 아 뜨거 아 뜨거. 잘 녹았어요. 아주 잘 녹았어요. 우와 나 너무너무 기대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각이 안 나있어서. 헐 헐 대박. 오. 이거 일단 위에 토핑들 엄청 합격. 감자맛도 너무 잘 느껴지고 이 치즈랑 토마토 소스는 연하긴 하는데 그냥 피자 토핑 같아요. 근데 빵이 좀 아쉽네. 빵이 뭔가 피자 빵보다는 조금 뭐 바리빵스러워. 그래서 좀 피자 같지가 않아요. 맛있긴 한데. 맛있어. 와 이거 치즈 맛이 강하게 나서 좋네. 이게 핫소스 뿌려 먹으면 훨씬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빵은 조금 더 얇고 좀 더 뭐랄까 바싹 구워져 있거나 아니면 팬피자처럼 기름칠해서 이렇게 구우면 좀 더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 뭔지 알죠? 그러지 않아가지고 빵이 좀 아쉽지만 이런 거 언제 나왔어 이런 거 이러면 세상에 진짜 우리나라 편의점 대박이야. 이게 만약에 갑자기 불티나게 팔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드신 데서 어머나? 하면서 다른 피자 메뉴들도 만들어주실지 어떻게 알아. 페페로니 내고 엄마 불고기 내고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오늘 제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혹시나 더 맛있는 피자 도우를 만들지 어떻게 알아. 순후추라면 사리곰탕 맛입니다. 전 사실 후추라면 안 먹어봤거든요. 이거 전 그거? 왜냐면 딱히 막 궁금하지 않은 거라서 신메뉴가 나왔을 때도 보였는데도 사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순후추라면 사골곰탕 맛은 궁금했어요. 왜냐면 사골곰탕 맛 라면이 진짜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했어. 후추 스프랑 분말 스프.
역시나 사리곰탕 이런 거는 이렇게 파가 많이 들어있죠? 아, 쉬우니까 없으니까. 전자레인지 왔다 갔다를 오늘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시원이의 소중함을 요즘 많이 깨달아요. 시원이가 제 일을 같이 했을 때는 뭔가 자기 개발 시간으로다가 저랑 같이 일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시원이랑 딱 일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원이가 이제 다시 갔단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거 생겼다고. 잘 가라. 그래서 시원이가 좀 뭐랄까 우리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시키는 담당을 했었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물티슈가 없어. 시원이 있을 때는 물티슈가 없었던 적이 없어. 그리고 동생이 없으니까 집에 온기가 없어. 되게 제가 자취하면서 제일 외로웠던 것 중 하나가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서 불이 다 꺼져 있는 깜깜한 우리 집이 되게 싫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정말 느끼지 못했죠. 시원이 있을 때 맞자 맨날 이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너무 그게 아쉬워. 오늘 본의 아니게 모든 라면의 면색이 다 하얀색이겠네요. 오, 일단 냄새는 좋아. 이렇게 일단 국물 먼저. 우와. 일단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리곰탕면 뭔지 알죠? 그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이 친구 향이 그 순댓국집 가면 나는 그 살짝 그 돼지 꼬릿꼬릿한 향 있잖아요. 뭔가 국밥집 가면 나는 그 꼬릿꼬릿한 향, 살짝 그런 돼지 꼬릿꼬릿한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니아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돈코츠 라면 먹을 때 나는 그 돼지고기 향이 나거든요. 살짝 이렇게 쓰면 어? 돈코츠 라면 먹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그 향이 강하고, 그리고 후추가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매운 그런 느낌은 없고 오히려 후추향이 들어오니까 더 감칠맛이 있어진 건 확실해.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요즘에는 다 전자레인지식 라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자레인지 라면이 되게 좋은 것 중 하나가 면이 되게 쫄깃쫄깃해진단 말이죠. 그냥 뜨거운 물에 냅둔 것보다. 근데 얘는 전자레인지에 1분 40초를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쫄깃보다는 딱 그냥 그 뜨거운 물 부어서 한 3분 정도 기다린 그런 면 같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면 식감이에요. 그래서 신기해요. 그리고 훨씬 자극적입니다. 자 여러분, 디저트 시간입니다. 오늘 디저트 한상 가득.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네. 카라멜 생크림을 가득 채운 쿠키슈. 어, 얘도 띠부띠부씰이 들어있네. 요즘 빵들이 다 띠부띠부씰이 들어있는 것 같아. 오호. 반을 갈라봐? 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먹도록 하겠어요. 응? 아직 크림을 안 먹었어. 응. 맛있어. 이 소보루가 바삭바삭하진 않은데 땅콩향도 나면서 되게 달콤하고 안에 이 카라멜 슈는 카라멜 향이 정말 진하게 나요. 이게 좀 더 바삭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바삭한 식감이 쿠키슈도 그렇고 소보로도 그렇고 안에 크림도 그렇고 뭔가 그런 바삭한 식감은 없고 다 눅눅한 식감이어가지고, 이건 뭐 근데 편의점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카라멜 말고 그냥 생크림 버전도 내주셨으면 좋겠다. 소보로도 달고 안에 크림도 달아서 단맛이 많이 강한 친구다. 진짜 크림이 진짜 많이 들어있다. 완전 가득 들어있어요. 없는 것보다 많이 들어있는 게 전 좋아요. 근데 띠부띠부찌
귀여워. 요즘 뭐 햄토리 말고 이 친구가 TV에 나와요? 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근데 너, 난리 나요. 이거 먹을 때 꼭 여러분 받치고 드셔야 됩니다. 너무 난리 나요. 자, 그 다음 미니 단팥 찰 도넛. 이게 두 개의 버전이 있거든요. 얘랑 크림치즈인가가 버전인데 크림치즈는 없더라고. 제가 진짜 찾고 싶은 메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아쉬웠던. 없어가지고. 근데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하라네? 나 디저트 전자레인지 조리하라는 건 또 올만인가? 우와, 만두다, 만두. 튀김 만두인 줄? 자, 여러분. 돌려왔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고요. 아니, 진짜 만두 같은데, 튀김 만두. 이렇게. 아, 뜨거워. 도넛이 아니라 떡 식감인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수능 때 먹는 찹쌀떡 있죠? 그 찹쌀떡의 겉에 하얀 전분은 다 털어. 아니, 하얀 전분은 안 묻혔어. 거기에 달콤한 단팥 소를 넣어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전분 안 묻히고 빵가루 묻혀서 한번 튀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박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나오는 기름 향이 살짝 과하다고 느껴진달까? 드셔주세요. 공감하고 싶다. 드셔보신 분 없나요, 여러분? 수능떡, 찹쌀떡 튀긴 느낌이랑 뭔가 신박하면서도 조금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맛이긴 해. 신기해. 음료수를 먹어볼게요. 그랜드. 500억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다 해서. 와, 이제 새로운 음료 찾는 것도 어려워. 한참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 막 신박하게 보이는 새로운 음료가. 와, 이게 500억 마리의 맛인가? 왜 놀랬냐면요, 새콤한 그게 혀를 확 다 계속 달은 것만 먹다가 새콤함이 확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얘는 샤인머스켓이라고 써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렌지, 자몽, 막 레몬에서 느껴지는 그 상큼함 느낌이 확 나가지고 놀랬고, 향은 그 포도향 나요, 포도향. 포도의 향과 그 뭔가 새콤함과 마지막에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구르트 맛. 얼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컵에다가 부어서 얼려가지고 쿨피스 마냥 긁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초코 생크림 마리토쪼. 여러분, 9월달 때 이거 생크림 마리토쪼, 초코 아닌 그 하얀색 버전 먹었잖아요. 나왔더라고, 초코맛이. 딸기맛도 무조건 출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얘 말고 연세우유 생크림빵, 그거 옥수수 버전이 나왔다고 리뷰해달라는 DM도 정말 많이 받았고, 저도 너무 그게 기대가 돼가지고 어제 새벽에 시유랑 시유는 다 돌았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거 없더라고, 다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장님들한테. 근데 그게 발주를 막 이렇게 해도 한 개씩밖에 안 들어온대요. 뭐 인기가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딱 들어올 때 시간 맞춰서 오시는 거 아니면 안 된대. 근데 제가 항상 그 시간에는 갈 수가 없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리뷰하고 싶었는데 못했지 뭐예요. 오호. 우와. 우와, 미쳤다. 크림 더 많은 것 같아. 엄마, 진짜 맛있어. 나 그 하얀색보다 이게 더 맛있어. 크림이, 어째 이 크림이 더 인위적이지 않은 것 같냐, 왜? 크림 보세요. 진짜 두껍죠? 크림이 많아서 느끼할 수 있긴 할 텐데, 저는 워낙 이런 크림빵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데군데 초코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초코칩이 막 딱딱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부드럽게 같이 잘 씹혀가지고 금방 녹는 그런 초콜릿이에요. 맛있어. 뭐지? 이거 좀 다른가 봐. 여기 살짝 더 진한 초코?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쌉쌀한 맛이 강하거든요? 요즘에 저는 새로운 크림빵집이 없어서 되게
디저트 시켜 먹을 때나 빵 생각날 때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햇도시랑 멤버끼리 새로운 빵을 먹고 싶은데 뭔가 그래 보이는 데가 없어 되게 아쉬워 맨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편의점이 요즘 빵들이 다 난리네. 디저트들이 정말 나날이 발전을 하고 나날이 새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 편의점 리뷰할 때 요즘 너무 재밌어요. 짜잔. 핫카바사. 카사바칩 옛날에 정말 자주 먹었었는데 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양은 반 들어있습니다. 바비큐 맛 하나도 안 맵니? 그거 맞나요? 자 스무고개 합니다. 과자인데요 통나무가 생각이 나는 베이컨처럼 생긴 얇고 네모난데 길었어요. 그리고 그 네모난 거에 주름이 이렇게 막 있었어요. 색깔별 베이컨칩? 그 과자를 좀 더 달콤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게 떠올라. 맛있다. 맛있어요. 훈제형 나는 바베큐인데 너무 강하지 않은 스모크류보다 훨씬 연한. 무슨 맛인지 안 써있네. 근데 얘는 볶음 고추장 시즈닝이래요. 볶음 고추장 시즈닝 4.5% 함유? 전혀 고추장만 안 나는데? 그냥 불닭으로 딱 집게. 장명 센스 오지는 것 같아. 불닭으로 딱 집어먹어라. 사실 얘 불닭 시리즈가 계속 잘 나오고 있지만 얘는 뭔가 오랜만에 사보고 싶게 생겨가지고 꽃게랑 새우깡 그런 향 난다. 오 이렇게 돼 있으면 생각보다 되게 조그만해 친구가. 맛있어. 여러분 이건 꽃게랑과 새우깡의 중간 정도? 하지만 꽃게랑에 좀 더 가까운. 그냥 진짜 꽃게랑을 좀 다른 모양으로 먹는 느낌에 짭짤한 시즈닝이 느껴지는데 지금 많이 안 먹어서 그렇지만 매운맛은 아직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그 불닭의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 불닭의 특유의 향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꽃게랑스러운 그 꽃게 그런 과자 향이 맛있어. 좀 해산물 향 많이 나서 좋아. 맵네. 그리고 얘는 단맛이 전혀 없고요. 짭니다. 얘는 되게 달달했단 말이죠. 근데 얘는 매콤하네. 근데 불닭 맛은 안 나. 그냥 꽃게랑 매운맛.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뭔가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과자들 매콤하면 그냥 좀 더 자극스러운 짠 그런 향 정도의 매콤함이라면 얘는 진짜 입에 그 고추기름 먹었을 때 나는 그런 좀 얼얼한 혀가 조금 그런 얼얼얼얼해지거든요. 과자에서 느낄 수 없는 매운맛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0월달 편의점 신메뉴 리뷰를 해봤는데요. 메인에서는 되게 신박하게 먹었던 건 피자, 그리고 맛있게 먹은 건 김치 칼국수 그거 우동 그거, 그리고 디저트는 초코 마리토쪼랑 개인적으로 오늘은 과자 친구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이 친구들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좀 잘 리뷰를 했을지 조금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촬영이었지만 다음 11월달은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11월달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